카루야 이거 가지고 뭐해? 이게 더 비싸겠다 이게. 이게 녹슨 거, 녹슨 철판.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봐요.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누가 시켰어 이거? 누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됐어 이제. 일당 받아서 빨리 가세요 이제.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운세를 볼까거든요. 문제? 운세. 팬뱅크를 통해 자연주님의 운세를 한번 보려고. 아 그래요? 나도 있어요. 어 나 여기 대출 받아서 이제 깔아놨어. 아 그럼요. 아. 81년생. 아이구야. 말조심을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입니다. 오늘 말조심해야 되겠네. 피디님 무슨 띠예요? 어? 나 띠동갑이에요?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거나 접대를 하십시오. 나한테 오늘 접대해야 돼. 콕뱅크. 콕! 아니 근데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야? 뭐 얘기를 해줘야지 시작을 하죠. 편지가 한 통이 도착했는데. 네. 편지? 아 이거 또 팬레터인가? 아들 엄마야. 엄마 아빠가 둘 다 맞고 연우라 영준이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니 엄마가 어메 용돈을 주셨네? 하루에 그래도 못해도 한 15,000원? 요즘 뭐 다 노는 데서 다 돈이니까 이거 이제 갖고 다녀요? 네. 아니 이게 덜 들어온 것 같은데? 1330원? 하루에 이거 가지고 뭐해? 이게 더 비싸겠다 이게. 여봐요 내가 올해 42야. 42 하루 평균 용돈을 줘야지. 교복을 왜 입힌 거야 도대체 이게? 오늘은 중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 아이 진짜 나 안해 안해야 안해 안해 나 중2병이야 안해 나 안해 다 치워 다 뭐 아저씨 뭐예요? 친구 안녕? 안녕. 바로 말 놓네. 이름이 송누리야? 어나나 박영진이야. 아 반가워. 요즘 중학교 2학년들 뭐 하냐 이제? PC방? 아 여기서 돈이 깨지네. 못 가. 이거 더 줘야 돼요. 떡볶이도 사 먹어야지. 아, 이 친구 이거 돈 드는 것만 다 골라왔네. 아. 돈 안 드는 거 없어? 어디 저기 우리 국토대장정 이런 거 생각한 적 없어? 여기 어디 저기 없냐? 블랙젤 같은 거 없냐? 야 그래 안녕 친구. 나 알아? 네. 그 개콘 나오시는 거. 개콘이 뭐지? 나 중학교 어? 2학년이야. 오늘 프로그램 했던 것 같은데? 저기 많이 짜증내시죠? 야 그럼 니네 용돈이 얼마나 돼? 15,000원 정도. 와 재벌이 여기 있었네. 와 15,000원을 받아? 아니 아빠한테 10,000원을 받고 안 받은 척해서 엄마한테 받. 야 태현이는 그럼 용돈 안 받으면 그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우리 태현이야 용돈이 없어. 괜찮아요. 1,330원인데 30원. 어른이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어른이세요? 아니요. 중이라고 했어요. 중이야. 중이 어쩔 TV? 다시 줘. 같이 줘. 네. 여기야? 아 여기야. 우와, 야 소파로 돼 있어. 야 모니터 왜 이렇게 커? TV다 TV. 나 때는 이거 반영. 비밀번호. 비밀번호. 십자 역. 막고 있어 너? 비밀번호 그거 안 나와 어차피. 아 안 나와. 아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아, 500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네 거야 이거는? 이건 내 거지. 내 거 어디 있어? 어 영지 어 영지 어 팀장이 말도 되었어. 어 뭐야 내 돈. 야 니 끝에 내 돈 안 했어. 됐어. 아니야 잘 있어. 야 너 A가 어 그래 가고 있어. 아 야 950원짜리 사야 되겠다. 아 돈이 없네. 800원밖에. 야 여기서도 800원밖에 없어. 아니 여기서도 800원밖에 안 주면 어떡해. 참나. 오 야 얘네들도 이 게임 한다. 2대1로 2대1 네 헐 된다요? 아 우리 편이야? 뭔데요? 미안하다. 아 까비 됐어? 돈이 또 생겼어. 여기는 돈 많이 주네 온라인이라. 아 우리 피디님 돈도 안 주더니 조심해. 야 나 백골부대 나왔어. 백골부대. 아 근데 이거 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왜? 내 움직이는 거 감사합니다. 야 너 돈 돈 얼마 있어? 330원. 그거 얼마야? 1,000원? 합쳐도 못 먹겠는데? 그러니까 저 초면에 미안해. 돈 좀 꺼줄래? 이제 보이시는 거 아니시죠? 안 봐요 안 봐요. 오! 그치 가자 잘한다. 오 10초 남았습니다.
됐어? 끝났습니다. 끝났어? 네. 야, 한 5천 원 걸. 아, 씨, 뭐야? 뭐 자꾸 그래, 그래, 옆에서. 저기 학생들. 네? 너무 저기 쩝쩝대면서 먹으면 봉나가. 여기 끓인 라면 있던데, 끓인 라면 먹을까? 아니, 나 그냥 본식점 가. 2천 원으로 먹을 데 있어? 있지. 야, 본식이면. 아, 가자, 그럼. 가자. 야, 떡볶이 어디가 맛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여기 학생들은 푸짐하게 먹네. 거의 뷔페네. 1일 1덕이죠. 1일 1덕이야. 와. 재벌이네. 근데 4천 원. 사장님. 네. 다 맞추고 오늘 장사 접어. 네, 5개 다 맞추세요. 약간 파 같지 않아? 파네. 본 것 같아, 학생. 김치. 김치? 저 초록색깔, 초록색깔. 아, 김치. 김치. 야, 잡아. 지금 날렸어. 날렸어. 지금 봐. 맞췄으니까 지금 날렸어. 자, 결정이 틀렸습니다. 야, 얘네들. 야, 니네들. 야, 니네들 진짜. 몸풀기라 가요, 몸풀기. 몸풀기, 몸풀기. 이거 저 튀김. 튀김. 어? 어딘데? 아니, 말 같지도 않잖아, 아니, 이거. 어디가? 에이, 이건 정말 말 같지. 이거 녹슨 거! 녹슨 절판! 뭐 빨리 해봐. 만두? 누구냐? 김치만두? 아! 순대! 네. 튀김! 얘를. 저 김말이? 에이, 이거 튀김. 맞다고 해야지. 이거 튀겼잖아. 김말이 튀김. 사장님, 김말이가 튀긴 거야. 튀김입니다. 알겠어요. 튀김으로 해야겠어요. 네. 아, 진짜, 그지? 오오오 라면 오야야 야, 누리야 오야 누리야 오 저는 순대보다는 간 위주로 내장 위주로 중학생 2학년 학생이 하루 평균 용돈이 1,330원이래 에 1,330원 이거 뭘 그지 나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나쁜 오빠들이 사장님 무인점포야. 무인점포야? 야, 이거 먹겠다. 여기 싸다. 이거 다 털어야 된다. 또 여기 알지? 여기 PD 양반 또 남은 돈 또 다 가져간다. 절제하기. 현금 하나씩. 오늘 지금 우리 1,330원 가지고 썼잖아. 그렇지. 안 부족했어? 엄청 부족하지.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 한마디 해. 손 좀 보고 해. 용돈 좀 올려주십시오. 두 배로. 두 배? 두 배. 만 원. 올려줄 것 같아? 아니. 한 4배는 줘야 돼요. 4배 적어도 하루에 한 5,000원은 줘야 돼요. 자녀분들이 만약에 아빠 나 하루에 용돈 10,000원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 그렇게 접근을 안 해봤네. 500원이면 충분해 하루에. 얼마 남으셨을까요? 남았길 바래 지금 이걸. 130원 남았을까요? 자 그럼 그 130원은 다음 화에서 비상금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동역 홈뱅크에 저금을 해놓겠습니다. 야, 가져가. 이걸 뭘 또 다음 화에 또 넘겨 이 돈을. 다음 화에는 더 올려서 줘야지. 또 가져가기 전에 가져가야지. 130원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송금 완료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알짜로 130원 들어왔네. 130원도 이체가 돼요? 아, 와. 당연히. 130원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짜다 짜 정말. 진짜 130원 넣어줄 줄 몰랐다 진짜.